철걸참 계수가 1이 2차 함수가 있는데 F3은 0이에요. 자, 적분 구간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. 왼쪽이 좀 길죠? 얘를 쪼개볼까? 0에서 3까지 fx 더하기 3에서 2013. 2013인 거 보면 얘 아마 13학년도 수능 문제인 것 같아.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서로 빼버리게 되면 얘가 0이라는 소리겠죠. 최고장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3을 근으로 가지는 함수가 0에서 3까지 적분해 가지고 0 될라 그러면 어떤 그림일까? 이런 2차 함수에서 얘가 3이고 여기가 요 정도가 0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적분해 가지고 얘는 양수, 얘는 음수, 서로 상쇄돼야지만 얘가 0이 될 수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? 맞습니까? 그러면 3은 일단 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중간에 근 하나 더 있겠죠? k 이렇게 본다면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해서 0 되는 k를 찾으면 되는 거. 맞나요? 적분해 봅시다. 그러면 x제곱 3 대입하니까 9, 2분의 9에 k 더하기 3, k. 괄호 풀면, 마이너스 2분의 9k, 9k니까 2분의 9k 남고, 마이너스 2분의 27, 마이너스 2분의 9 남고,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1인가 보다. 1에서 3까지는 얘 넓이 공식 써보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에 대해서 3승에서 이 넓이는 3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다. 얘가 s인 거고 그래서 답은 30s 하게 되면